오늘은 빌립보서 4장 18절부터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바울 선생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옛날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고통인 것입니다. 그 생활 공간도 말로 다 할 수 있거니와 거의 먹고 사는 것도 말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감옥 속에 계시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풍부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바울 선생이 그만큼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의 감옥에 갇혀있는 그에게 무엇이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있겠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없는 것을 보지 않고 있는 것을 보는 굉장히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주님은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으려고 하신 말씀대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려면 한없이 부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있는 사람도 부정적으로 보면 자기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고 자기보다 더 잘 사는 사람에 비교하면 비교 가난하단 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하고 생활을 비교하면 우리의 주택이나 우리의 음식 문화나 모든 생활에 모자랍니다. 그러면 비교 가난으로 늘 마음속에 우리는 미국 사람보다 못 산다, 미국 사람보다 가난하다, 미국 사람보다 헐벗었다, 그렇게 늘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동남아에 있는 인도네시아나 필리핀 사람들과 비교하면 얼마나 모든 것이 만족하고 풍족합니까? 그걸 보면 또 감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나 자기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한없이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봅니다. 바울 선생은 감옥에 갇혀있어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는 마음속에 모든 것을 감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 선생은 앞에도 말했거니와 그는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밖에 있으면 모든 것이 있는 것 같으나 다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의 과거도 모두 다 의로움으로 꽉 들어찹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기 때문에 어제 예수님 우리 과거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의 감옥에 갇힌 우리들을 해방시켜 주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 과거를 돌이켜볼 때 죄책으로 고민합니다. 죽음에 이른 사람이 눈 감기 전에 가장 고통스러운 것은 일생 살아온 과거의 죄책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눈을 감는 것입니다. 죄책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죄 없다는 사람은 거짓말 하나를 더 보태는 것입니다. 다 죄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 같은 분 10년 동안 앉아서 잠을 잤습니다. 누워 자는 것도 괴로워서 옆으로 누웠다가 엎드렸다가 하는데 앉아서 10년을 잔다는 것 보통 괴로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양을 하고 죄를 갚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쌀가루에다가 솔잎만 먹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잘 먹어도 반찬 없다고 투정하는데 쌀가루에다가 솔잎만 먹었으니 전혀 삶의 식생활의 화로움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활 주변에 아무도 못 오게 철조망을 치고 난 다음 아무도 안 만났습니다. 그러한 고행을 한 분은 우리 한국의 역사상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행을 하고 속죄를 하고 도를 닦으려고 애쓴 그분이 세상을 뜰 때
자기가 솔직하게 고백한 것은 내 죄가 너무나 많아 하늘에 닿고 그러므로 나는 지금 지옥의 가장 아랫목에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호행하란 수련가로 쓰는 위대한 그분이 자기 스스로의 마음속에 느끼는 죄책인 것입니다. 죄의 감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고행을 하고 수련을 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어도 마음의 죄책의 감옥에서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쓰도 못하네, 애쓰도 못하네. 사람이 여러분 뒤를 돌아보고 나 깨끗하다고 한 사람 없어요.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를 돌아보니 걸음마다 자욱마다 다 죄뿐입니다. 걸음마다 자욱마다 죄밖에 없어요. 누가 이 과거의 이 죄악의 감옥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줄 수 있습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님 과거에 우리 삶 속에 들어오셔서 보혈로 깨끗이 씻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과거의 죄악의 창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과거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씻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할 도리밖에 절대로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제의 예수님이 되셔서 어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어제 우리의 모든 과거의 죄악을 청산하시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제의 삶의 고통에서 해방 얻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오늘 또 역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어제의 예수님은 어제로 사라진 것이 아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계십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여러분과 나에게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통해서 성령을 주심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마귀와 세상이 자꾸 덤벼오는 것 이거 끊임없이 우리가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험입니다. 마귀와 세상이 덤벼오고 그것에 대한 우리가 실험을 해서 극복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이 없는 곳에 우리가 살지 못해요. 우리의 육체도 병균이 꽉 들어차 있는 세상에 삽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건강하면 이 병균을 극복하니까 건강하지만 몸이 약해지면 병균에 쳐서 병에 들지 않습니다. 마귀와 세상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오늘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공급해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마귀와 세상을 극복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우리를 치료해 주셔서 병에서 해방되고 건강을 얻을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오늘의 예수님은 우리를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고 소망차게 하시고 오늘의 예수님은 죽음이 오더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많고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라니 처소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하겠다고 하심으로 죽음에 대한 공포심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어요. 안 죽을 사람 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앞으로 30년만 지나면 대다수가 다 이 세상 사람 아닙니다. 저도 이 세상 사람 아니에요. 지금 불과 30년 이내 우리는 이 세상을 다 떠나가야 됩니다. 죽음이란 것이 피할 수 없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종말로 다가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예수님을 만나보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했다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고 불안을 이기고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의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소망을 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내일의 예수님은 내일의 예수님은 천국을 예비하신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을 예비했다.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식물들도 죽으면 식물의 생명이 없어집니다. 동물도 죽으면 동물의 생명은 없어집니다. 사람은 죽어도 사람의 생명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식물은 식물의 생명인 식물의 혼이 식물이 죽으면 식물의 혼도 사라지. 동물도 동물의 혼은 동물이 죽음으로 혼이 사라지지만 우리는
혼으로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죽어도 우리 인격은 따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할 때 우편 강도 좌편 강도가 있는데 그중 강도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님의 날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까 주님이 오늘날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라고 하십니다. 나는 너와 함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강도, 너, 지금 십자가에 달린 나, 우리 꽃 같은 인격체인 지금의 너와 나가 이 육체를 떠나서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얼마 후에 예수님은 죽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고 강도도 로마 군인들이 무릎을 도끼로 찍어서 피를 흘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러면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강도도 십자가에 달려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육체만 달려 있었지 그들의 실체인 너와 나는 예수님의 나, 강도 너는 그 몸에서 옮겨서 그때 낙원에 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식물과도 다르고 동물과도 다릅니다. 너와 나라는 분명한 인격체를 가지고 이 몸속에 살다가 몸이 죽으면은 몸을 떠나서 낙원 아니면 음부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어서 음부에 내려갔지 무덤에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도 죽어서 낙원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의 품에 갔다고 했지 무덤에 들어갔다고 말 안 했습니다. 사람은 죽어도 그 실체인 인간은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내일의 예수님은 우리 죽음 저 건너편에 우리가 있을 영원한 세계를 예비한 것입니다.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영원한 세계를 예비해 놓으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육의 몸이 신령한 몸으로, 죽을 몸이 살 몸으로, 추한 몸이 영화로운 몸으로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비하신 예수님. 그 이 예수님이 어제도 나의 예수님, 오늘도 나의 예수님, 내일도 나의 예수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감옥 속에 앉아있으면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왜? 예수님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어제의 삶도 다 청산을 받고 의롭다 말하고 오늘의 삶도 예수님이 매일 몇 시간 감옥에서도 같이 계셔서 믿음, 소망, 사랑, 의, 평강, 희락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일에는 넘치는 소망과 영광을 주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부유함과 그 만족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은 어제는 다 잃어버린 세상이다. 어제는 죄로 꽉 들어찼다. 그 죄책의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오늘은 늘 불안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늘 내가 가진 것 빼앗길까 두려워하고 못 얻을까 두려워하고 물질만 바라보고 늘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내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물질 세계를 다 잃어버리고 나니까 내일은 없습니다. 오직 어둡고 캄캄한 절망의 음부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예수가 없는 사람은 어제도 잃어버리고 오늘도 잃어버리고 내일도 잃어버린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망상입니다. 잠시 후에 없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꿈에 항상 잘 차려먹고 난 다음 아침에 잠 깨나서 잘 먹었다 그럴 사람 누가 있어요? 꿈에 항상 잘 차려먹어도 깨고 나면 꿈이에요. 인생 일생이 뭡니까? 지나고 나면 꿈이에요. 여러분 살아온 과거를 돌이켜보십시오. 꿈이에요. 저도 70년을 살았는데 돌아보니까 꿈이에요. 일장지 춘몽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그 옛날을 구경할 수도 없고 그 옛날에 잘못한 것을 가서 고칠 수도 없고 실패한 것을 다시 성공으로 돌이킬 수도 없는 지나간 일. 허허, 꿈입니다. 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없는 것은 헛되고 헛되며 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 정말 기가 막힌 허무와 무의미와 좌절과 절망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시면 어제도 오케이, 오늘도 오케이, 내일도 오케이. 예수님이 계시면 어느 곳에나 모든 것이 있고 모든 것이 풍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말한 것은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내가 비록 로마의 감옥에 있어도 나는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예수님과 더불어 있으면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요에 처할 줄도 하고 높은 데 처할 줄도 하고 비천 데 처할 줄도 하고 예수님만 같이 계시면 모든 것이 오케이다. 그리고 또 풍부하다. 여러분 마음이 부자면 모든 환경이 어려워도 부자같이 살 수 있습니다. 마음이 거지면 모든 환경이 아무리 풍부해도 늘 거지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야말로 정말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있으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없는 것을 보지 않고 늘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우리는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할 때 하나님이 기쁘게 느끼신 것입니다. 예, 바울 선생이 그 없는 것 가운데도 늘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족하다고 감사하니까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께서 에바브라 디도를 시켜서 거대한 금액을 선교비로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와서 전달했습니다. 바울이 없는데도 나는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고 감사를 하니까 에바브라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진짜로 마게도니아 교인들의 헌금을 가지고 와서 수륙수천리 걸어와서 바울 선생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주고 없는 자에게는 있는 것조차 빼앗아버린다. 자꾸 궁핍한 소리하고 궁한 소리하고 없다고 하면 있는 것도 입방종이 떨어서 다 없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자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을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있는 것을 갖다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이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제는 풍족한 데다가 또 진짜로 받으니 바울 선생은 더 풍족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 교회, 이 마게도니아 교회에 바울 선생이 17절에 말한 것처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히려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원한다. 주면 하나님이 돌려줄 것이요 후이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 삼켜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는 삶을 사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받는 것보다도 내가 줄 수 있으면 굉장히 축복입니다. 저는 미국의 LA 클라크 부인의 간증을 오래전에 읽어보았었습니다. 그 부인은 유년 시절에 농장에서 일을 했는데 아버지가 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해 감자 추수기에 아버지가 너무 바빠서 추수를 보라니까 딸 보고서 내게 일당을 줄 테니까 네가 감자 추수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클라크 부인은 소녀 시절에 땀을 흘리고 열심히 노동자들과 함께 감자 수확을 해서 창고에 감자를 가득히 채워놨습니다. 자기가 감자를 캐서 땀을 흘려서 창고에 넣으니까 그 해에는 감자가 그렇게 맛이 있어요. 감자가 보기니까 이쁘고 감자가 맛이 있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자꾸만 이웃 사람을 불러가지고서 창고에는 감자를 나누어 주거든요. 그에 이 소녀가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아서 창고에 가득히 넣어놓은 감자를 아버지가 자꾸 이웃 사람을 불러서 아이고 감자 좀 가져가 잡수세요 하고서 그냥 한 봉지씩 한 부대씩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의를 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거두온 감자라고 아버지가 자꾸 이 감자를 이웃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까? 아버지가 허 웃으면서 얘야 감자란 것은 자체 열을 발생하기 때문에 쌓아놓으면 썩어본다. 자꾸 나누어져서 수를 줄이면은 감자가 신선하게 남아있어서 끝까지 우리는 신선한 감자를 먹지 썩어서 내버리지 않는단다. 주면 썩지 않고 안 주면 썩는다. 저도 시골에서 자라서 우리 아버님이 감자 농사를 많이 지으셨는데 나 같은 분명히 기억해요. 아 감자를 창고에 쌓아놓으면 감자가 그냥 서로 열을 발휘해서 감자가 팍싹 썩어요. 그런데 그때는 일정 시대라 아깝다고 썩은 감자를 또 먹어야 돼요. 그 썩은 팍싹 썩은 감자를 물에 담궈 가지고서 씻어 가지고서 썩은 감자를 가지고서
감자떡을 만들었습니다. 정말 못 먹을 것이에요. 그래도 그때는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왜 감자를 썩게 하느냐고. 감자란 놈들은 같이 모아놓으면 썩어서 곧장 삭이 나기도 하고 물이 질질질 흐릅니다. 그 자꾸 분리해 놓아야 돼요. 이러므로 그 아버지가 클라크 여사의 아버지가 감자를 자꾸 이웃에 나눠주니까 다시 새해 감자 수확을 새로 거둘 때까지 그 집에는 감자가 신선하고 아주 좋은 감자를 먹었는데 이웃에 창고에 꽁꽁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고서 숨겨놓은 집은 통째로 다 감자가 썩어버렸어. 그래서 감자가 새해가 감자가 들어오기 전에 감자가 다 떨어져. 여러분 우리의 삶도 한 가지입니다. 내가 자꾸 쥐고 있으면 내 손에서 썩어요. 그러나 이걸 자꾸 나누어 주면 내게 있는 것이 썩지 않고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도 드리고 이웃에게도 드릴 줄 알아야 됩니다. 드리는 것이 큰 축복이에요. 미국 역사상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는 52세 때 근무력증, 탈모증, 불면증, 위궤양 등으로 인해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나무 막대기처럼 말랐어. 얼마 안 있으면 죽는다고 사형선고를 받았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이르자 그처럼 악착같이 모았던 재산도 그에게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때 그의 삶을 바꾼 것은 그가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6장 38절의 말씀이 마음속에 충격적으로 레마로 다가왔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에게 안겨주리라. 록펠러는 당장 자신의 부를 나누어지 셨습니다. 그는 학교에 기부하고 수천 개의 교회를 세우고 선교사들에게 돈을 나누어주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단을 세우고 그 돈을 열심으로 버는 만큼 열심으로 남을 위해서 썼습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엄청난 기부를 했지만 그 소유는 줄어지지 않고 돈은 점점 더 잘 벌어졌어요. 쓴 것 이상으로 돈이 잘 벌어졌어요. 그런데 또 놀라운 것은 그가 돈을 기부하기 시작한 지 불과 12달 만에 건강은 깨끗이 회복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경제법의 저자 테일러는 말하기를 그는 주는 것을 배웠다는 말로 이를 요약했습니다. 이 록펠러가 주는 것을 배우자 그의 사업도 전에보다 더 풍부해졌고 그는 죽을 병에 걸린 그가 깨끗이 나았습니다. 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록펠러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해서 50대에 죽겠다는 사람이 98세까지 살았습니다. 최근 심리학자들은 실제로 주는 사람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고 장수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남에게 주는 사람이 고통과 아픔을 적게 느끼고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며 스트레스도 적고 질병에도 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배 끊는 것보다도 주 4회의 규칙적인 운동보다도 건강에 가장 좋은 것은 액수의 다수를 떠나 구제가 훨씬 장수에 더 좋다고 오늘날 심리학자들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시간 대학교 학자들은 지난 5년간 400명의 노인 부부를 조사한 후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수명이 훨씬 더 길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연구 책임자인 브라운 교수는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었습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 대학에서도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2개 이상의 자선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향후 5년간 죽을 확률이 놀랍게도 63%나 줄어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오래 살고 싶거들랑 열심히 드려야 돼요. 먼저 처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그 다음에는 이웃과 나누어야 돼요.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 그리고 봉사활동을 해서 나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남을 위해서 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유럽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할 때 덴마크의 허닝이라는 곳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게 있는 피더 목사님이 사업가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저에게 소개를 했는데 그 사업가 이야기가 굉장히 재미있어 저희 마음속에 기억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덴마크가 불황으로 힘들 때 피더 목사님 교회에 출석하는 한 성도가 건축업을 하다가 파산해서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청산하고 난 다음에 남은 돈을 다 모으니까 우리 덴마크 돈으로 5만 크론에 한국 돈으로 약 1천만 원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돈을 가지고 피더 목사님이 왔더랍니다. 목사님, 지금까지 나는 교회에 온다고 해서 왔다 갔다만 했지 내 중심으로 살았어. 하나님께 십일조도 곡적히 잘 드리지도 아니하고 형식적으로만 예배를 드렸는데 다 망하고 보니 이제 후회스럽습니다. 있는 재산 다 틀어서 1천만 원을 주님 사업에 드리고 기왕 망한 것 1천만 원 가지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인생을 주님 중심으로 새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1천만 원을 받고 간절히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난 후에 이 성도에게 기적이 일어났어요. 정부에서 주도하는 500만 크론의 상당의 공사에 입찰 했는데 자기보다 훨씬 여건이 좋고 돈도 많고 회사도 튼튼한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 성도가 이 공사를 땄습니다. 공사 낙찰을 받고 하나님이 그때부터 사업 문을 열어주어서 파산했던 사업이 다시 일어날 뿐 아니라 점점 창대해져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는 거부가 되었어요. 피더 목사님의 선교 사업에 거금을 내주고 교회 건축에 전적 책임을 다해서 교회 건축을 해줘. 그래서 그 사업가를 내게 데려와서 안수를 해주라 해서 내가 안수를 해드렸습니다.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 나와서 그때수록 더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환난 당해서 다 망했는데 뭐 내가 주님께 뭘 드리겠노. 그거는 잘못한 생각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거두려면 많이 심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거두지 못합니다.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죠. 제가 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은 것은 런던의 아동 자선 기금을 모으는 사람들이 큰 선박회사 사장님 댁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는 전등불이 없을 때였습니다. 선박회사 사장님이 사물을 보고 있는데 촛불 두 개를 켜서 놓고 열심히 사물을 보고 있는데 이 아동자선기금 대표들이 찾아가니까 앉으라고 한 다음 촛불 하나를 꺼버리거든요. 와 노래이구나. 세상에 자기 사무 볼 때는 촛불 두 개 켜졌지만 우리하고 일할 때는 촛불 하나를 꺼버리면 그래 눈을 휘둥그레지거나 웃으면서 사물을 볼 때는 글자를 봐야 되기 때문에 촛불 두 개가 필요하지만은 대화할 때는 얼굴만 쳐다보면 되기 때문에 한 번은 끄면 전략이 됩니다. 아이고 이 사람에게 말해봤자 무슨 사슴기금에 돈을 주겠느냐. 그러나 아마 말을 해보자고 굶주리고 병든 어린아이들이 많은데 그들을 위해서 병원도 설립하고 교육도 시켜야 되는 사슴기금에 돈을 좀 달라고 기꺼이 거금을 잡수. 아유 놀랐어요. 아 이렇게 노래인가 어떻게 이렇게 기꺼이 큰 액수를 헌금을 작정하느냐. 그래서 한 달 후에 그 금액을 받으러 오라 그랬어요. 기쁨으로 돌아갔는데 아이고 얼마 지나지 않자 신문에 대서 특필난 것은 그 회사 배가 저 남아프리카 해안에서 침몰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주가가 확 떨어지고 그 회사가 파산한다는 소문이 자자히 났습니다. 아, 그래서 아동 자선기금 모으는 사람들이 야 이제 절단 났구나 그렇게 거금을 우리에게 희사하겠다고 했는데 아, 배가 침몰하고 주가가 떨어지고 회사가 망하게 되는데 이제는 가면 뭐 아, 미안합니다 많이 드리려고 했는데 회사가 망하게 돼서 돈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뿐 아니겠습니까? 가지 말자고 한 사람이었는데 아니 그래도 이 판 저 판 아니가 가보자. 그래서 찾아가니까 이제는 이분이 사물을 보는데 촛불도 아니고 호롱불을 딱 켜놓고 있더랍니다. 아이고 이제 촛불도 아니고 호롱불을 켜놓고 있는 이 마당에 우리 말도 못 꺼내겠다 이거네. 오니까 반갑게 맞이하면서 수표를 끄집어내 주는데 보니까 전에 보라도 10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약속한 금액보다도 10배나 많은 금액을 그러죠. 아니 이거 잘못 숫자 적은 거 공 하나 잘못 적은 거 아닙니까? 웃으면서 전에는 하나님 도움이 조금 필요했지만 이제는 많이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보다도 하나님 도움이 10배나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심어야 돼요. 그래서 좋을 때보다 망했을 때 10배나 더 하나님 사업에 헌금하고 난 다음에 그 회사가 불길같이 그냥 일어났다는 간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일지밀도 변함이 없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또 대기만 하면 안 됩니다. 눌러서 또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또 가슴에다가 안겨준다. 꼭 친정 어머니와 같습니다. 옛날에 못 살 때 시집 살이 고생하다가 친정에 왔다가 시집으로 돌아갈 때 남편 몰래 시아버지 시어머니 몰래 딸내 불러가지고서 대어서 눌러서 흔들어서 넘치게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보낸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그런 사랑인 것입니다. 소년이 자기 먹는 점심 도시락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 요사이 강아지가 줘도 안 먹어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조그만 두 마리를 그가 기꺼이 주님께 내놓았을 때 주님이 그 소년에게 빈손 들고 돌아가라 했습니까? 열두 바구니입니다. 열두 바구니. 조만한 도시락이 열두 바구니하고 어떻게 됩니까? 열두 바구니 넘치도록 그 소년에게 돌아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기하급수로 계산해서 여러분에게 30배, 60배, 100배가 되도록 거두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말하기에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들이 내게 선교 헌금을 보낸 것은 그 돈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 위함이다. 너가 나의 선교 사업에 심으면 너희에게 과실이 풍부해지고 번성해지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나를 기억하고 선물을 보낸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 줄 에바브라 디도편에 너희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자, 그 다음에 이 선물이 바울 선생에게 드린 이 선물이 어떤 결과를 하느냐.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물 드렸습니다. 매일같이 번제를 드립니다. 양이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태워서 향기로운 향기를 올리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제물. 요 사이는 우리가 그 제물을 잡아드릴 필요 없는 것은 예수님이 영원한 제물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제물이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물질 드리는 것과 찬양하는 제물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자꾸 감사 찬양하는 입술의 제물, 그건 입술의 제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물질 드리는 제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라 디도편에서 준 것을 바른 것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받음직한 향기로운 제물이다. 하나님이 향기롭다. 나는 언제나 그걸 느껴요. 우리가 주일날 여러분 헌금하고 난다는 제가 헌금 축복하려고 할 때 또 수요일날 헌금에서 헌금 축복을 할 때 내 마음속에 야 여기서 향기가 하나님에게 올라가는 거는구나. 하나님이 이 제물을 향기로 받으시겠지. 언제나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이 그 향기를 맡으시는 것입니다. 절대로 무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하나님의 무효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자식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면 부모가 자식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넘쳐나지 않아요? 제자가 선생을 기쁘시게 하면 선생이 제자를 얼마나 귀엽게 느끼잖아요. 여러분이 저를 기쁘게 하면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얼마나 해주지 않아요? 상대를 기쁘게 해준다는 것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상대를 기쁘게 하는 것. 남편이 아내를 기쁘게 해준다. 그러면 그날 저녁부터 떡치네, 떡쳐. 아주 맛있는 반찬에 화로운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아내를 기쁘게 하니까 아내가 신바람이 나서 휘파람 불면서 어찌한지 정성을 기울여 남편에게 대지 말라 한다. 왜? 기쁘게 해줬습니다. 그럼 아내가 남편을 기쁘게 해줘 보십시오. 요사이 봄철 오란벌 생겨나네. 백화점에 가서 기쁘게 해주면 대가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니 슬프게 하는데 대가가 돌아올 테겠어요? 기쁘게 하면은 반드시 기쁘게 해준 그만큼 대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게 합니까? 우린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늘 하나님을 슬프게 하지. 제가 젊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를 먹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니 늘 아버지를 슬프게 한 것밖에 없어요. 한평생 살아가면서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 일은 너무나 없어요. 너무나 슬프기만 했어요. 어떻게 아버지를 슬프게 하고만 살았느냐. 너무나 마음이 괴롭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길은 뭐냐? 하나님 사업에 물질을 드리면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힘껏 물질을 준비합니다. 저는 강단에 설 때 그냥 빈손 들고 서지 않습니다. 주일날 또 2부, 3부 설 때마다 따로따로 힘껏 물질을 내 개인의 물질을 준비해서 그리고 수요일날 강단에 설 때도 힘껏 준비합니다. 그냥 시시하게 준비하는 거 아닙니다. 내게 있는 거 통 다 털어요 그냥. 얼마냐? 그거는 비밀로, 비밀이 돼서 말을 안 해요. 안 하지만 여러분이 들으면 깜짝 놀라고 기절할 만한 그러한 금액을 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왜 그렇게 드리냐? 제가 한 번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네가 내게 늘 물질을 드리는 것을 내가 기쁘게 생각하는데 얼마나 더 드릴 수가 있느냐? 그때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마다 힘껏 해서 100만 원씩 드렸습니다. 100만 원 봉투에 하나님께 드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예배를 드려 하나님 기쁘시고 그 다음 뒤에 하나님이 그 새해 요번 새해 말고 몇 년 전 새해 너 100만 원보다도 더 얼마나 나에게 드릴 수 있느냐. 너 힘껏 말이다. 너 나 이거 죽기 아니면 살기로 힘껏 드릴 수 있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냐. 그래서 내가 가만히 기도하는 건데 아이고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내가 있는 힘을 다해서 필요하면 나중에 옷을 다 팔고 양말을 팔아서라도 내가 이만큼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아이고 절치면 뭐 어림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거 다 끌어들여가지고서 드렸는데 내가 여러분께 확실히 증명하는 바는 지금 적어도 한 그렇게 내가 하나님께 결심한 것이 한 4년 가까이 되는데 항상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물질을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보통 액수가 아닙니다. 큰 액수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제는 떨어지면 낙동강이다. 이제는 없다. 다음 주일은 이제 내 몸을 드리더라도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 이거 어떻게 하냐. 그런데도 마지막 토요일 날이 되어서 어떻게 기적이 일어나서 그 액수가 들어옵니다. 내가 여러분께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지 않냐고 참말을 말하는데 한 번도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한 그때 그만한 액수의 돈이 안 들어오도록 방치한 적이 없습니다. 1년에 드린 액수를 총계 합치면 한 12, 3억이 됩니다. 한 번도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고 너무너무나 하나님 말씀이 가짜가 아니고 진짜고 정말로 참말이고 참말이고 이것은 내 인생의 목숨을 바쳐서 증거하는 바인 거죠. 왜? 한 번이라도 하나님이 모른다 할 수 있지 않아요. 한 번이라도. 그런데 매 주일 두 번, 매 수요일 날 한 번도 주님께서 빈손 들고 나오지 않고 내 마음에 결정을 내리고 하나님께 첫 제물을 드린 이상 향기로운 제물이 된 이상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나니까 한 번도 이 기나긴 세월 동안 건너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돌려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게서 안겨주리라. 누구든지 이 말씀이 거짓말이라고 도전한 사람이 있으면 나 당당히 만나서 내 옛날 기록을 쫙 펼쳐주고 보여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공짜 받아주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물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과일이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베로 디도편에 하나님께 주었으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 너 참 착한 아들이다 착한 딸이다 너 정말 나를 믿구나 너 정말 나를 믿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겠다 세상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본연의 눈에 보이는데 그 일을 못하는 것은 바보 천치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번 해보세요. 왜? 그 다음 구절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19절에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려. 이거 정말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님 밖에서 아닙니다. 예수 믿고 섬기는 예수님 안에서 영광 가운데 이 세상의 끝까지 아닙니다. 영광 하늘나라의 기적으로 하늘나라의 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지나올 때 먹은 모든 만나는 영광 가운데서 내려온 것이고 메추라기도 영광 가운데서 온 것이고 물도 영광 가운데 나온 것이 세상적으로 온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적으로 진짜 하나님의 기적으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은 영광 가운데 하나님 없는 것 어디였어요? 하나님 뭐 얼마나 하나님 풍성합니까?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설 것을 더하시고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해서 모든 것 더하시고 나는 이런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 아들이 대학에 들어가면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대학에 들어가서 네가 성경 1독을 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 1독을 하면은 내가 너에게 선물을 주겠다. 선물을 구하라. 아버지 내가 자동차 한 대 사주십시오. 그러니까 글쎄 그거는 나중 문제고 내가 대학 졸업한 대학 입학한 선물로 성경책 한 권을 줄 테니까 내가 성경책을 1독하면 그 다음에 내가 생각해 보겠다. 아들이 입이 삐죽해가지고 뭐 대학 들어가면 선물 주당에 들어가는데 성경 읽으라고 나 예수 믿으라고 꿰려고 하잖아. 그래서 학교 기숙사에 들어가서 성경책을 던져버렸어요. 부스게 던져버렸어요. 4년 졸업할 때까지 성경책 한 페이지도 안 들쳤어요. 그러면서 졸업식에 아버지 오니까 아버지 뭐하러 왔습니까? 내가 입학할 때 선물 주겠다고 해서 내가 자동차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주면서 뭐하러 왔습니까? 너 4년 동안 있으면서 성경 한번 읽었냐?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지. 성경 한번 펼쳐보라. 빌립보서 4장 19절 한번 펼쳐보라. 빌립보서 4장 19절을 딱 펼쳐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너의 모든 것을 채우시라는 그 성경 구절 사이에 자동차 한 대 값에 수표가 들어있어요. 4년 동안 그곳에 잠자고 있어요. 4년 동안 성경만 읽었더라면 4년 동안 좋은 차 타고 다닐 수가 있었어요. 아버지를 기쁘시게만 했더라면 아버지의 기뻐하는 소원이 성경 한번 통독하는 것인데 아버지를 기쁘시게 했더라면 그 안에 수표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내내 아버지를 슬프게 했으니까 들은 수표도 잠자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세요. 이 성경 말씀 여러분 적어서 벽에다 딱 붙여놓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설 것을 채우시라. 채우나 안 채우나 시험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 십일조에 대해서는 주님 말하기를 너가 내게 십일조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 문을 열고 너에게 사흘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 시험해 보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은 물질 문제는 하나님께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신 하나님 만유를 마음대로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물질 요거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코끼리 코에 비스켓도 안 됩니다. 부자게 되는 겁니다. 일생 사는 거 우리 다 필요한 거 다 합치도 코끼리 코에 비스켓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열두 진주문이다. 근데 진주문은 조그마한 진주 한 돌 하나만 떼줘도 우리 1층 먹고 살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합니다. 자네 하나님 슬프게만 하고 하나님 괴롭게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기만 하고 그리고 욕심을 내어서 자꾸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안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의 향기로운 제사인 감사와 찬양을 늘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려서 주의 사업을 섬기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응답 안 하는가?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20절요.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바울 선생은 너무 좋고 너무 기뻐가지고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로 거짓이 없으시고 너무나 좋은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할렐루야. 춤추고 꽹가리 치고 노래 부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하나님, 영원한 우리의 삶의 자원이 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인생을 함께 살면 두려울 것 없어요. 오래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더우려운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21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내게 문안하고. 이제 마지막 바울 선생이 편지를 끝냈으면서 예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 서로 문안하라. 서로 안부를 전하라. 사람이 서로 문안하면 서로 정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람이 서로 만나도 모른 채 하고 있으면 정의 흐름이 끝입니다. 그러나 만나면 아이고 안녕하세요, 건강하세요, 애들 다 잘 지내지요. 그거 그냥 늘 하는 말이지만은 그 문안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정이 서로 통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가서 앉았는데 내 제자가 턱 들어오더니만 다른 사람들에게 다 인사하고 빙글빙글 돌면서 쭉쭉 자기 자리에 앉아있어요. 그런데 내 속으로 괘씸하다. 내가 자기를 기르고 키웠는데 아니 이게 와서 내가 앞자리에 앉았는데 나에게 와서 이놈이 인사를 안 하다니, 문안도 안 하다니, 아니 정이 싹 끊어져 버려요. 근데 한참 있다가 이 녀석이 돌아보고 난 다음 내가 앞에 앉으니까 벌떡 일어나면 뛰어와가지고서 아이고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건강하십니까. 근데 눈이 나빠서 목사님 앉아 계신 걸 잘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정이 싹 트이더라고요. 조금 전에 그만 정이 싹 가시더니만 이제는 또 서로 제자로서의 뜨거운 사랑과 정이. 문안 참 중요합니다. 내가 키워서 내보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도 여러 곳에 있고 또 외국에도 많이 있는데 내게 꼭 매달마다 문안을 오는 제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이정부 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목사 박종선 목사는 매달마다 문안 와. 매달마다. 나는 참 이쁘고 귀여워. 물론 다른 제자들도 오지만은 우리 박 목사님이 제일 충실하게 나에게 문안을 합니다. 47년간 내 제자로 있었는데 한 것 같아.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변하지 않아. 춤풍추고 변하지 않아. 문안이란 것 여러분 그게 힘든 것 아니잖아요. 그러나 문안하면 정이 통하죠. 부모 자식 간에도 문안하면 서로 더 사랑이 통하지 않습니다. 문안 안 하면 섭섭이가 들어오잖아요. 섭섭마귀가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서 문안 안 하면 섭섭마귀가 들어와서 섭섭, 문안 하면 그냥 햇빛같이 찰나. 그래서 바울 선생은 꼭 문안을 해요. 그렇게 바쁜 그 어른이 그가 꼭 편지 쓸 때마다 문안을 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22절요.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별히 가이사 집 사람 중 몇인다. 가이사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황제 뜰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시위대 뜰에서 얼마나 전도를 했든지 황제의 친족들조차 예수 믿는 사람이 생겨났다.
어마어마하잖아요. 로마의 황제의 심판을 받으러 갔는데 그 바울 선생이 감옥에서 전도해서 그 황제의 식구들이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력이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도 문안을 드린 것입니다. 23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 예수님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영혼 속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이 풀은 성령 못 받아요. 영이 없기 때문에. 동물들도 성령 못 받아요. 영이 없기 때문에. 사람은 성령 받아요. 우리 영이 있기 때문에. 시력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빛이 있다 해도 빛을 몰라요. 청력을 잃어버린 사람은 아무리 소리를 들어도 소리가 있는 건 몰라요. 왜? 시력이 없으니까 빛을 이해하지 못해요. 청력이 없으니까 소리를 이해하지 못해요. 영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해요. 식물들 영혼이 없으니까 하나님 이해 못하지요. 동물들 아무리 지혜가 발달된 침팬지도 영이 없기 때문에 혼적인 사물은 알아도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없습니다. 인도에 5,000마리의 원숭이에서도 절간 짓거나 성당을 지었다는 원숭이는 한 마리도 없어요. 왜? 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전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미신을 섬기더라도 신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와서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영 속에 들어와서 함께 거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모셨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성경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듣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소망차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우리 영 속에 항상 충만하기를 바울 선생은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